네, 아, 여기는 여의도 역입니다. 사실 이제 그 방송국에는 이제 그 심의라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개콘 우리 이제 후배들을 만났을 때도 하는 얘기인즉슨 심의도 조금 더 유연해질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최소한의 어떤 뭐 케이블이나 요 정도로만 해줘도 사실 할 게 좀 있거든요. 이 코미디라는 게 소재가 중요하거든요. 음식도 재료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재에 있어서 제약이 많다. KBS라는 그런 채널의 특수성,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MBC나 SBS에 되는 건데 KBS만 안 되는 게 많다. 안영미가 KBS 개콘에 있었으면 저는 가슴 정은 못 샀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럼? 한 번 딱 잡아줘. 아, 집에 같이 가자. 내 찐찐 출전. 티미가 기준이 참 모호했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저는 KBS 심의와 관련돼서 테이블은 되는데 KBS가 유독 심한지. 그리고 아이돌 친구들한테 들은 건데요. 이 한쪽은 보여주는데 양쪽이 보이면 안 그런 심의가 있어요. 눈으로 비유하면 제가 이건 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건데 좌찌는 되고 우찌는 되고 근데 양찌는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왜 그런지. 캡에서 어떤 심의 관계자들, PD들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그 유튜브 세대고 젊은 친구들이 어떤 그 언어라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파괴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심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일부의 지적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리얼리티 예능하다 보면 이제 뭐 화난 사항들이 있잖아요. 출연자들이 우씨, 뭐 이씨 이러는데 그게 사실은 뭐 욕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이 어떤 그 약간의 그 감탄사 같은 건데 자체 심의에도 좀 걸린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더럽게 덥네 아주 진짜. 아유.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 좀 PD들의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또 예,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티셔츠가 말랐다 젖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저기 여기 이제 보리굴비처럼 계속 말랐다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존맛탱 이런 거. 심의 걸려 존맛탱. 우리 예 제작 본부입니다. 예, 아 우리 저 뮤직댄스 또 우리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예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럼 우리 저,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신지 우리 저 PD님. 아 박민정 PD님. 예. 아 지금 뮤뱅 PD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1년 돼서. 아 1년. 네. 지난주에 막방했어요. 아 이제 네네.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아 그럼 이제 홀가분하게 좀 뮤뱅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이돌 친구들한테 그 전설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얘기인데 이게 양쪽 보이는 건 안 되고 한쪽 보이고 한쪽 보이는 건 되고 이 심의 기준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명문화가 되어서 양은 안 되고 뭐 팬은 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사실 그걸 규정화해서 텍스트로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의상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약간 노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퍼포먼스를 하면서 양쪽이 다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은 약간의 걱정에 우려의 멘트를 물어보죠. 이게 약간 그렇게 되진 않을까요? 그게 이상하잖아. 그 뭐야? 근데 어떤 경우에 의상을 또 기가 막히게 잘 제작을 해오셔서 붕대를 뭐 이렇게 한쪽을 감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해서 잘 이렇게 붕대를? 아름답게 네네네 그 컨셉과 어울리게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룰은 없다고 했잖아. 근데 퍼포먼스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 방송을 생방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노출이 됐다. 그리고 나서 심의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 나중에 사후에. 그래서 이게 너무 선정적으로 보입니다라고 해서 문제를 삼으시는 거니까 규칙적으로 뭔가 이 팩트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노출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건 없지만 어쨌든 미풍양속을 해치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미풍양속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그런 멘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되는데 이걸 아마 신규실에 요청하셨죠. KBS만 그래요? 다른 방송사들? 그건 다 모든 공중파가 그런 공중파가. 걸로 알고 있어요. KBS라고 해서 MBC나 SBS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의상을 본다라는 건 아니다. 아니다. 네, 사실 사전에 미리 의상을 저희가 받아보기 때문에 심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만 심의로 이제 크게 거죠? 문제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상표가 완전히 노출이 되거나 상표가 너무 의상이 선정적일 수 있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안무를 하거나 격할 때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 외에 다른 뭐 아티스트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점검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방송사에 이제 그 이제 음악 프로 이제 PD분들 많이 하는데 의상은 그래도 제일 화려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아니 뭐 좋은 말씀 별 영양가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예. 만든 거 지금 아니 원래도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예. 아, 캠퍼스 예능센터.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예. 예, 가시죠, 예.
그래요. 그래도 우리 저기 이제 한경준 PD님께서 이제 나서 주신 이유는 방심이를 가장 많이 이제 본인이 했던 것 중에서 인상한 건 뭐예요? 이상했던 거는 정말 많았죠. 주제가 인간의 비위는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거예요? 인간의 뭐예요? 비위는 어디까지? 어, 비위까지. 어. 콜라가 있어요. 네. 먹어. 어. 다 뱉어. 어. 먹어. 어. 다 뱉어. 어. 너무 재밌다, 막. 그냥 플레이백 하나 뒤집어진다. 아, 본인만 재밌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재밌었어요. 그때는, 네. 재미없는 것 같은데? 예, 말도 안 되는. 지금 보면 바로 편집이죠. 바로 경고 내려왔잖아. 아. 제가 이제 불려갔던 이유 중에 그 세제 주목도가 높고, 그야말로 이제 1박 2일 CP였던 시절. 한참만 잘 나갔다. 나영석 PD 이제 나가기 한 3년 전, 2년 전. 안전띠 안 그랬다. 그러면 시골에 보면 대부분 불법 유통하잖아. 불법 유통하잖아. 엄마가 한 대여섯 번 간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숨기는 게 숨기는이네. 그렇게 이제 걸리니까 우리가 계속 안전띠를 하고. 그렇죠. 출연자들. 그러니까 불법 유통 안 하고. 어, 맞아, 맞아. 예. 트럭에 막 탔어. 어. 트럭에 타는 게 원래. 교통법 위반. 아, 맞아요. 뒤에 타면 안 돼요. 근데 네. 이제 그 시골에는 말이죠. 뭐 소안도 이런 데 가잖아요. 어. 무슨 섬 같은 데 가면 정서가 있긴 있죠. 대부분 거기서 네. 타요. 네. 모든 사람 타니까 우리가 순간 이제 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안전띠 맸는데 네. 이렇게 맸는데 네. 여기 화면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 그렇죠. 네, 그런 경우 있어요. 화면에 네. 마스터샷이니까 네. 안 보니까 꼭 걸렸어. 어. 그래서 그 찾아가지고 후샷에 땡겨가지고 보세요. 아, 그게 아. 제일 큰 거는 이런 거죠. 뭐 전라북도 전주인데 전라남도 전주 이렇게 써버리면 도하고 이제 도시가 틀린 경우. 아, 그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건 무식의 소치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다 편집 돼야죠. 그런데 KBS 이제 개그맨들도 그때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니, 코빅에서 되는 거 해서는 안 된다. KBS라는 어떤 그 국영방송, 공영방송이라는 네네. 것 때문에 정확하면 이제 공영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네. 국영은 이제 정부의 입김이 워낙 센 그 방송 시스템. 근데 이제 국영이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정부의 입김이 세다라는 거죠. 승자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 용어를 아, 몰라서가 아, 아니라. 물론 네. 바로 편집이죠. 물론 이제 방심이라는 게 또 그쪽에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게 존재합니다만 너무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약간 좀 움츠려드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래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케이블과 종편과 지상파의 심의를 네. 사실 다른 게 아니야. 같은 기준입니다. 왜 이렇게 KBS에 대해서 반대를 네. 많이 하고 압박을 주냐 방심이가 예. 라고 하는 그 입장들이 KBS 예능 PD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기준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케이블이나 뭐 이거 다 다르진 않은데 근데 그 결과물들은 왜 다르게 노출되는 거예요? 그게 주목도가 높은 프로그램일수록 네. 방심위에서 조금 더 강하게 규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강하게. 네. 특히 1박 2일 같은 거 요새 좀 너무 1박 2일이 요즘 그렇게 주목도가 높은 프로는 아닌데 높지 않았죠. 네. 높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명강한테도 저요 지금 시청률. 시청률이 저요. 아, 긴데니까. 네. 아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네. 1박 2일이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주목도가 높은 프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등성.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KBS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주목도가 네. 높고 나도 수신료를 받는 이 KBS가 가장 이 방심위의 대척점에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굉장히 PD 스스로 위축돼요. 아. 가령 예를 들어서 저 NL 저 조이에서 물어보사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사 네, 방송심의위원회 규정에 맞게 다 해요. 네네네. 여기를 보내잖아요. 약간 위험한 쪽으로 다 잘라버려요. 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구나. 자체적으로 다 잘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봤던 그 느낌이 KBS NL에서 하던 느낌이 아닌 거고 아니죠. 아, 아, 아. 심지어는 이게 심의 기준이 똑같은데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수신료 받는 채널에 대한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한 그 도덕적인 요즘 이제 놀면 뭐하니 같은데 보면 그 싹쓸이 해가지고 그 멤버들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KBS면 저게 가능할까?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MBC나 KBS나 SBS도 다 똑같은데 네네. KBS PD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걸 하면은 분명히 또 위에서 뭐라 그래? 뭐 약간 자포자기야. 아, 우린 KBS니까 그래. 우린 그래. KBS 출신들은 나가면 잘 돼. 그러니까 KBS 조직이 문제가 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나가면 다 잘하는 게 이 자체에 피드들이 못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못하지 않고 우리가 나름 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보라트려서 인정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 문제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에 도움이 많이 좀 되고 그런데 네, 굉장히 좀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 좀 감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재밌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군요. KBS 연구동에 이제 그 심의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심의실장실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심의실장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박 2일에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심의위원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예전에 또 이제 한참 또 예능 부장이고 이러셨을 때 항상 이렇게 심의실과 후배들 위해서 또 이제 대신 또 싸워주시고 또 하셨는데 지금 이제 심의위원으로 계시면서 또 반대되는 입장이 되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어떤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찾아뵙습니다. 뭐 이제 1박 2일 지금 심의를 담당하신다고 그랬는데 맛있당, 멘털 나감, 놀람 맥스 요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용어인데 이게 이제 심의사항으로 이제 지적 받았다는 거에 있어서 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제가 심의했던 부분인데 네네네. 저희 자체 심의에서 저는 이 부분을 심의 의견에 넣지는 않았어요. 아, 예예. 여기 좀 놀라웠던 게 아, 그러니까 여기서 걸러낸 게 아니고 이제 예, 그쪽에서 아. 저는 거부감이 있는데 이거를 실제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없다든지 이해를 못해서 더 재밌게 보지 못했다면 일종의 어떤 부분의 시청자들을 약간 소외시키는 그 심의의 기준에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자막을 이해하지 못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사실 문제는 없고 예. 이거는 저희 심의실 의견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지금 요즘은 그 내로남불이라는 게 사자성어 비슷한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박찬호 씨하고 저희 그 유튜브 편에 자강두천이라고 그러고 아니 이런 사자성어가 있나 봤더니 뭐 자존심 강한 두천제의 만남에서 자강두천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검색어 이렇게 치니까 그것도 프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언어라는 게 이렇게 자꾸 변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은 웃음이나 뭐 재미를 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자막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영 방송이고 아마 KBS에 대해서 조금 더 심의가 엄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영방송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또 좋은 웃음을 주는 거죠. 네네네. 그 뭐든지 문화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우리가 유행하는 말을 쓰는 네. 말 자체가 우리 말이 완전히 훼손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시대에 따라서 다 맞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 왜 그렇게 저기 딱딱하게 하세요? 아니 소지, 아니 소지가 딱딱한데 그런 문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감사하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예.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그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이 또 덥네요, 여기는. 근데 여기 그 온도가 어떤 뭐 규정이 있는 건가요? 예, 잘 참으시네요. 아, 개인적으로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예. 아, 좀 뭐, 심의실장을. 아, 심의실장. 예. 심의실장님이 거의 이제 뭐, 본부장급이신 거죠? 아니요, 국장급. 아, 국장급이시군요.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뭐, 단도직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KBS가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공영방송으로서 이제 갖춰야 될 어떤 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뭐,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빡빡한 게 아니냐. 방송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규제가. 예, 예, 예. 엄격하고. 그런 건 사실이 굉장히. 거기 어떻게 보면 이제 선봉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심의실장으로서 하면서도 이게 네. 과연 진짜 우리 프로그램 경쟁력 이런 것들 굉장히 걱정되고 그러니까 MBC나 SBS는 이제 같은 공중파인데도 KBS가 조금 더 보수적인 건 있는 거죠. 시청자위원회도 있고 여기는 불륜 이런 걸 하는 드라마가 있죠. 아심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있으면 막 시청자 상담실 전화가 난리 나요. 근데 시청자들은 약간 좀 이중적 잣대이긴 한 게 다 이제 욕하면서 보는 거 이제 불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지일 수밖에 없는데 보시면서도 또 이런 그런 걸 또 지적하는 분들도 네. 계시니까 전화도 또 수신호를 받는 데서 이런 것까지 하냐 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걸러내도 사실은 방심에서 또 지적받는 게 있잖아요. 동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아차 맞아 그런 걸 뺐구나 아니면 방심이가 너무 빡빡한데 뭐 어떤 경우 상황 따라 다른데 네. 참 많은 경우들 빡빡하죠. 네. 며칠 전에 네, 며칠 전에 뭐, 10시 전에 구체적으로 좀 사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10시 전에 네. 술이 안 돼요. 아 술이 아예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10시 넘어가면 17도 이하는 광고할 수 있어요. 아 맥주는 되는군요. 그치 근데 9시 59분 40초에 아, 드라마에서? 네, 좀 일찍 끝났는데. 일부가. 일찍 끝나니까. 일부 이제 이게, 20초 먼저 들어갔다고. 심의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 저 방심해서? 네. 아, 20초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 보면 이게 가상 광고가 있습니다. 이런 안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있죠. 이게 화면에 16분의 1이 넘도록 돼 있는데. 아. 재보니까 16분이 조금 안 된 거예요. 아하. 다 틀려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다 틀려. 심의가 이거 너무 좀 빡빡한 게 아니냐 따지러 왔는데 여기서 제가 또 하소연을 듣고 있네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코미디라는 게 말의 맛이고 또 어떤 그런 말들의 맛이 있는데 그런 그 디테일한 그 언어에 있어서도 약간은 좀 엄격하죠. 엄격한 게 있지 않느냐. 타사보다 조금 엄격하게 보는 건 있죠. KBS. 라디오 스타하고 예전에 이제 비견들의 독서가 이제 해피투게더인데 해피투게더 이렇게 보면은 우리보다 이제 자막이 조금 심심하고 좀 덜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라디오 스타가 아마 KBS에 있었으면 그렇게까지는 됐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MBC에서 방송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이제 방송할 때 방심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반말을 많이 하는 연예인 해가지고 1위 5위까지 한동안 언론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1위. 저하고 이제 윤종신이 1, 2위를 항상. 저희들은 약간 리얼리티 같은 토크쇼였기 때문에 아 그랬어? 내가 혼잣말도 많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 대본에 보면 그 당시에 구라 오빠 작가들이 반말 자제 좀. 또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아 그게 그렇게 됐어요? 뭐 이러는데 계속 저한테 삿대질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삿대질은 당신이 말이야! 그러면 내 이게 삿대질이고 아니 그 봉준호가 아카데미 시상식 가가지고 거기서 다 아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인사라고 그러고 내가 어 뭐 어 예 예 뭐 이런 거는 삿대질 한다 그러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저도 근데 요즘은 조금 좀 인식이 좀 많이 좀 나아지시긴 하셨더라고요. 나아진 네. 것도 있고 네. 엄격해진 어 그렇죠 엄격해진 것도 있어요. 지금에도 네. 그 틀을 많이 깨시고 그런 프로그램들 하면서 어떤 프로토콜 막 깨고 예, 막 예, 아유 어쨌든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막 예. 마지막으로 우리도 심의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본인이 어떤 그 재임 기간 중에는 그런 것들 계획이라든지 뭐 또 그런 것들은 있으신가요? 뭐 앞으로 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심의 신청 되시고 나서 뭐 했냐면서 가요 심의는 조금 풀어주라고 아, 지나치게 뭐. 하지 말라고 이제 어,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하나 나오면 안 된다고 광고라고 광고 효과를 주고 유튜브에 뭐 써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뭐 유튜브 다 유튜브인데 그걸 뭐 너튜브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 자체가 없애라고 했어요. 아 근데 이거 KBS에서 유튜브 아 유튜브에서 이제 아 유튜브 이렇게 써도 된다고? 아 그래도 이제 대단한 결정을 했어요. 아, 그걸 내셨군요. 하나 했어요. 예. 아, 딱 부러지는 어떤 그런 묘안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죠.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고 경쟁력도 가졌으면 좋겠고 한국어도 지켰으면 좋겠고 그거 참 쉽지가 않네요. 시민 규정도 네. 지켜야 되고 그러다 시간이 가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어쨌든 좋은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죠. 예, 고생하시고 예,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이죠. 이제 방송 심의와 관련해서 이제 KBS 관계자들의 얘기를 만나봤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도 하, 아 미안해요. 잘못했어 이러지 않고 자기 변명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 방통위도 시대의 어떤 흐름에 맞는 그런 심의 규정을 좀 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또 조만간 또 아, 방심위도 한번 수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